3, 2, 1, 도전. 뭐야. 나 해방 개야? 아, 그래? 아, 나 해방 개였구나. 왜? 해방 개. 갑자기 해방 개. 도전. 해방 개였구나. 아, 그게 데미안이야. 5대 가로 과연 먼치는 안전하게 깨야 되는 이 위기의 순간에. 발로 팔렸다. 숄더 팔렸고. 해방계 도전. 당황하지 마시고 오프가 쓰시면서 점프 바인드. 아, 개 알차다. 진짜 알차다. 나 단어 같은데? 쉬워다오. 쉬워다오. 반지나 바꿔주시면서 레버도 한번 해주시면서 콩나도 한번 던져주시면서 점프로 피하고 공중까지 있었어야 되는데. 레드다 2단계 발동? 웨폰 발동? 아, 뭐야, 이거. 아, 쇼타상, 아니, 다크사이트 상태에서 안 되네? 그렇군. 그런 슬픈 사연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. 리레나 바꿔주시면서. 아니까 데미지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. 점프 쇼타 풍마. 나루라면 다크사이트라면 빠질 수 없네. 일부러 맞아주기. 아, 이제 버프 올려주시고. 아, 레토다가 꺼지겠다, 이제. 팔자로 꺼지겠네. 하지만 넘겨버렸구요.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링 오브 섬으로. 또다오. 다크사이드 때 데미지가 들어갑니다. 얼덕사는 필요가 없다고요?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? 다크사이드 상태에서 데미지를 주는 캐릭터가 존재하니 그 캐릭터는 바로 섀도우. 그게 무슨 소리고.
다크사이트에서 데미지가 들어가는 캐릭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섀도우. 그 캐릭터는 발음 아닌 섀도우. 어 근데 진짜 다크사이트에서 데미지 안 되네. 어이구 100만원 들어.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. 아까 플레이어가 데미지 다 돼. 저것만 안 들어가. 한번 보고 싶은데? 아, 왜 이렇게 이름 났어? 와, 이것만 데미지 안 들어가? 와. 아니, 왜 다 들어가는데 왜 이것만 데미지가 안 들어가?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가게. 다 들어가는데. 에이, 저것만. 아니야, 다크사이트 때 들어가. 패치됐잖아. 어, 패치된 지 오래됐을 거야. 자, 여기다 써 깔아주고 레드다 2단계 엠버링크 블링크 방향 바로 이것이 센스. 깔끔한 극딜 좋고요. 이렇게 나이트로드의 애매한 해방캐를 클리어 노데카로 마무리됐습니다. 행운이나 드시고 로다운 설마 큰거 오나요? 아 그렇지도 않고 큰거는 안왔고요. 띠딩띵띵띵띠딩띵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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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
어쨌든 이것으로.